안녕하세요. 영트리오 TV입니다. 오늘은 이 글래스 젬스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캐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 글래스 젬스톤, 플라스틱 뚜껑을 준비했고요. 가위, 줄, 투명한 글루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플라스틱 뚜껑에 글루를 묻히고요. 글루를 부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울이기만 하면 네, 이렇게 글루가 다 묻혀졌습니다. 그런 다음 글래스 젬스톤을 네, 놓아줍니다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 됩니다. 뚜껑에 이렇게 젬스톤을 놓았는데요. 네, 이것을 한 이틀 정도 말립니다. 이 다 마른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. 이거를 뜯어보면 되겠죠. 오, 잘 붙었어요. 짜잔, 보이시나요? 진짜 반짝하죠? 구멍을 내고 네, 실을 끼웁니다. 묶어주면 끝입니다. 짜잔! 이렇게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선캐처가 완성되었습니다. 구독, 구독. 좋아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반구슬을 이용해서 선캐처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젬스톤의 활용도가 정말 많은데요. 저는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요즘 날씨가 정말 맑고 햇빛도 너무 예쁜데요. 이 햇빛에 비춰보는 선캐처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기다리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육아동지들 화이팅!